차량 이 두 냥으로 이 두 냥으로 속속 빨리 빨리 말을 속자죠. 빨리 빨리 출해야 옴따란 말이 있어요. 옴따 우리나라 말에 움직여 옮기다는 뜻이에요. 움직여서 옮기는 거. 이곳에서 저곳 움직여 옮기는 옴따 했어. 얼마 오세요? 움직여 옮겨 오세요. 요거는 분부죠. 분부 주문 명령. 이걸 뭐라 해? 움직여 옮겨 오세요. 옮겨 오세요. 얼마 오세요. 이걸 갖다가 저당자 부부를 찾아오다.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되네요. 찾아오세요. 그렇지? 빨리빨리 찾아오세요. 이 부장으로 빨리빨리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글자 수 인양 안 받네요. 글자 그자가 수 받다 부장 부장을 받고 받아서 왕 가다 주가 술집 주 술조차 집 갔다 술집에 가서 뭐뭐 해서 술집에 가서 외상장 외상돈이죠 외상돈 외상전 그 다음에 환복 복 간첩 썼어요 외상돈을 판 도로 다시 이래 보는 갚다 갚을 것이죠 외상돈을 도로 갚고 그죠? 도로 갚고서 도로 갚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가 그 다음 또 문장 봅니다 가 기배 후 예 가 더하다 그 다음에 기배 몇잔 담배자예요 몇 잔 마시는 것을 더한 후 몇 잔을 마시는 것을 더한 후 몇 잔을 더 마신 후 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송인 요거는 올 때 연기 인자도 되는데 걸음 다른 이 송이는 소나무 걸음으로 도 그 다음에 신 이기 요거는 칠하다 우리 도배하는 거 있죠 간체는 이렇게 써요 칠하다 바르다 베개 바르다 할 때 칠하다고 우리가 이제 페인트를 도료라 그러죠 도료 그 도료도 있어요 요거는 어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 도치예요 저는 목적어 도치로 봅니다 우리 목적어 도치를 하는 방법 중에 도치되는 도치하는 목적어 앞에 이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 있어요 여기 뭐 맞아요 송인만 있어야 돼 송인 도송인이라고 소나무 걸음을 어신 약물에 칠하다 발랐다 바르고 이 돌아온다 이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 보시죠 자 분양을 이제 갖고 일단 갚았어. 갚고 그리고 또 몇 잔을 태웠어요. 데리고 집에 가려니까 또 마누라 걱정하니까 소나무 걸음 시큼 소나무 걸음을 자기 양배 바르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 저 근무날 아내가 급히 문날 묵기를 출애호
아까 위에서 출애가 뭐였어요? 움직여서 오는 거죠, 그죠? 예. 움직여서 아 옮겨 오는 거죠. 움직여 옮겨서 오는 거죠. 이걸 갖다 찾아오다 이렇게 얘는 어디까지 찾아오다. 오 찾아왔소 본문종료사지. 이걸 보고 본문을 잘 알겠죠. 찾아왔소이까 하면 찾아왔습니까 하면요. 왈. 그래서 그 남편이 왈 말한 거죠. 자 출애적 출애기. 에이적 에이이 에이하기는 에이한데 또는 에이하지만 찾아오기는 찾아왔지만 찾아왔는데 예를 들면은 호적 호이라면은 호 좋기는 좋은데 영어 수고 같지 이렇게 생각해 줘. A 적 A 이라면 A 하기는 A 한데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주상면 술장사 하는 여자 주상면 술장사 여자 술장수 여자가 위 그 다음에 가면은 화장 요거는 막대 장대, 지팡이 장, 막대기 장대, 불막대기 집, 물머리 이걸 갖다가 부지깽이, 부지깽이를 그립니까? 부지깽이. 요거는 몸으로 삼다. 주막 술집 여자가 그 술집 여자가 부지깽이로 삼았어. 뭐를요? 전당 잡힌 그 양물을 부지깽이로 삼아서. 부중이로 삼아서 인이 생략됐어요. 인인 부직게 걸으면 잘 걸음으로 인하여 걸음 때문에 이거는 검게 되다 검다 검게 되었소 검게 되었습니다. 의 의는 소수 종류사죠. 검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 막대기 부직갱으로 삼았어. 이건 달마다 또 부직갱이로 사용했어. 이렇게 해도 되죠. 무슨 사용해서 걸음을 인해 걸음으로 끊게 되었습니다. 걸음 때문에 끊게 되었습니다. 또는 걸음으로 끊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랄까요? 이제는 또 걸음으로 이제 시커멓게 됐다니까 말 아내 말이. 속속시지 속 빨리빨리 속속 빨리빨리 시지 그것을 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뜻이지. 요 뒤에 이제 뭐 야나 의나 이런 명령 분부 주문에 종에서 붙으면 좋겠어. 이건 안 붙었어요. 아무튼 문명을 보고 명령문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보이시오. 저는 보여주세요. 그 다음 문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지적 과묵 가흑기였어요. 시 누굽니까? 기부. 그 남편이 시지적 그것을 보인 적 보였는데 저는 보인 적 과 과연 정말로 꿈었다 꿈깨다 꿈었다 이렇게 어이 꿈깨다 꿈었다 어이 이런 서술의 경우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서술 중에서 어이를 많이 쓰네요. 자 그래서 이에 내 또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처 이성복 세지왈 아내가 이 무엇으로 치마상 콕 상콕하면 치마콕 치마콕으로
그 다음에 새 씻다. 새지. 그것을 씻으며 왈 말하기를. 그것이 뭐야? 약물 씻고 밑에 약물 씻으며 말하기를. 차 하모야. 이게 무슨 모양이요? 꼴. 이게 무슨 꼴이요? 어무지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꼴이요? 이 모양은요. 이거 모양 모자예요, 맹. 모양 모자인데 이거 우리가 모양 모자. 이 모양 모자 있어. 이 모자 속에 모양 모양 같습니다. 이 무슨 꼴이요? 이 무슨 모양이요? 이 무슨 꼴이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를 봅니다. 네. 타이 물건 전당적 선치, 그 다음에 관송 가야에서 타의 물건, 그 다음 전당 전당적, 그 다음에 선치. 선치 이, 그 다음 환, 송, 가, 야. 이건 야를 썼네. 타이 하는 거는, 자, 이, 우리 옛날 우리 이두시표계, 이두시표계. 이게 되게 남의 이런 뜻이에요, 남의. 근데 나무를 나타내는 게 타지요, 타, 그죠? 간다로 나무. 근데 우리나라 말 의에 해당되는 의조서 이거 차이에서 썼어요. 그래서 나무의 뜻이 된 거죠. 이건 우리나라 이도시에서 중국식 표기는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이거는 저당 잡다죠, 그죠? 남의 물건을 저당 잡았으면, 여기 뭐예요? 요거 가야 되죠. 저 전당하는 건 두 자로서 두 한자로서 저당 잡다는 저당 잡기다의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저당 잡았으면 서는 잘 치 두었다가 이가 생략되었대요. 그다음 환 다시 도로 송 보내는 것 환 다시 보내는 것 요 뭐 이렇게 소자 이런 게 수평계측이죠. 다시 보내는 것이 자, 가는 때 옳다. 야는 서술 정도서 판단, 결정, 단서 서술. 근데 남의 물건을 저당 잡았으면 잘 두었다가 다시 보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이 시커멓게 이래 됐으니까 마지막에도 또 뭐랍니까? 이거 같은 말이죠. 차, 하, 모양 이랬어요. 그렇죠? 자하 모양 여기는 야를 붙였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 문장에서 자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문정글 사실이죠. 어문정글서를 붙였어요. 하가 있잖아요. 요 꾸미는 어문 형용사 어문서 같은 어문문이죠. 이런 어문문에는 야나 의를 야이 을을 어문정글서 쓸 수 있죠. 음운종 음사가 없으면은 못 쓰고요, 그렇죠? 야이언을 음운종사로 다른 종결사를 써요. 음운종사 써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됐습니다. 24번 화물선전 여기까지입니다.